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마이너스 0.9% 정도씩 밀렸거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양봉으로 마감이 된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5일선도 지금 3일째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기 전에 저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거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생각하고 있는 그 주도주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내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주도주를 알려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무조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요 정보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챙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랑 딱 일주일 정도만 같이 매매해 보시면은 요런 것들 다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뭐 지금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10만 명, 20만 명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죠. 6만 명 정도로 유지하다가 오늘 한 4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줄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7월 달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7월 달에도 재확산이 된다, 재확진자가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막 20만 명, 30만 명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0만 명 조금 넘고 나서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부분이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중심이 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라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그거에 연동된 상태로 인한 전환 정도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면은 조금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일단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긴 맞죠. 예, 그건 맞고 다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갈 때 이 엔더믹에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것도 이제 슬금슬금 하나씩 내비치고 있죠. 그 첫 번째로 최근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독감 백신 재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코로나 그 치료제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이 독감 백신 생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 생산 1등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그 파이가 줄어드는 만큼 실적도 나빴는데 이 백신 쪽으로 다시 그 독감 백신 쪽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5만 명, 6만 명 코로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코로나인 것인가 아니면은 독감인가 증세가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코로나의 재유행인가 아니면 독감의 시작인가 이런 부분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독감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을 크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유럽과 영국과 WHO에서 긴급사항 승인 신청을 했고 거기서 승인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만든 자국 기업입니다. 이 말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백신은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백신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건데 비싸요. 그리고 내년에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거 백신 가격 올린다라고 이미 공지가 나왔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있는데 굳이 비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갖고 올까? 그럼 우리나라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백신을 쓰면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 코로나 백신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다른 데서 백신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늦은 것 같고, 이게 과연 백신을 만들 때까지 기업들이 유지를 할까?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은 그건 다른 회사의 문제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이미 변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청소년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체접종이라든지 교차접종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임상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한 백신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랑 그 다음에 이제 독감이랑 콤보 백신도 임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노출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 건데, 그 상승 모멘텀의 시작점은 코로나 백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국에서, 유럽에서,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했다 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양봉이 형성이 될 거고, 그 흐름에 10만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전환할 때,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엔더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엔더믹으로 넘어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조금씩 조금씩 내비치겠죠. 그러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밀릴 자리가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붙기는 합니다. 그 말뜻은 뭐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인 건 알아요. 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뭐 매년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조금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같이 좀 끌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를 드릴 건데, 생각하고 있던 그 주도주가 맞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더군다나 뭐 테마의 대장에서만 매매하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종목 저희가 구분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 매매하실 때 대장을 찾거나 주도주를 찾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갖고 저희가 채널 추가하셨던 모든 회원님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거 많이 받아가세요. 내가 귀찮아갖고 채널 추가하는 게 귀찮아서 이걸 안 받겠다? 그건 안 되는 말이죠. 내가 직접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도주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거를 안 받아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채널 추가하세요.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놀래, 일주일 동안 시장 관망할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면은 적어도 0이라는 그 퍼센티지 숫자가 이런 숫자로 바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시고요, 무료 체험 신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좀 지루했던 시장이고 조금 불안했던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잘 버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